가을날 오후 103세 할머니가 마당 앞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 배추 다 누가 심었어요? 저 무시랑 내가 쓴 거고, 이거는 저 아들이 쓴 거고. 우와. 이 각을 찍은 건 큰 놈 놔두고 작은 놈 섞어먹어. 그리고 이제 봄에는 큰 놈 섞어먹고 작은 놈을 자꾸 키우면서 섞어먹고. 100살이 넘은 지금도 직접 텃밭을 가꾼다는 할머니. 무와 배추를 뽑느라 허리를 수십 번씩 굽혀가며 일하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텃밭에 나온 지 벌써 1시간째. 김치거리를 꼼꼼히 추려낸 나머지는 송아지에게 먹이로 줍니다. 셋째 아들 상길 씨가 커다란 자루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밤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 막 집어넣지 마. 고리 캐리나. 캐리나 갖고 잡아. 커피 아니요? 이게 뭐야? 밤 좀 사러 왔어요. 혼내 주셨네. 밤 주워왔다는 소문이 났나 봅니다. 밤 좀 사러 왔어요. 밤 사러 왔죠? 네. 그리고 사과. 주간단 말은 많지. 장님이 만나. 건강해 보이시네요. 건강하셔. 이게 이런 소일거리 기자 양반들이 왔잖아요. 서울서 오셨어요? 네. 아, 방청국에서 와서. 제가 할머니 옆에서 보니까 항상 웃으시고 항상 깨끗하시고 몸을 단정하게 하시고 보면 그러시대요. 제작진은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찾기 위해 집 안팎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할머니의 하루를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특이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인터뷰 촬영을 위해 할머니의 방을 찾았던 제작진이 자리를 뜨자 그 즉시 방을 쓸고 닦아냅니다. 청소는 같은 날 저녁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함께 TV를 보던 아들이 나가자 낮에 청소했던 방을 또 한 번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할머니에게 청소는 가장 중요한 일과인가 본데요.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와서 한 번씩 왔다가면 지지분해 해놓고 간다고 해. 그럼 할머니 또 닦아요? 아이고 내가 닦으려면 그냥 한날 막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막 해놓고 가면 다 우리 식구 두 식구 받아먹을 놈만 딱 놔두고 수지도 우리 두 식구 받아먹을 놈 적더라고. 귀찮은 게 막 물그릇 들고는 막 귀찮은 게다. 할머니의 꼼꼼한 청소 덕에 부엌 벽면과 가스레인지에는 기름때 하나 없고 싱크대와 하수구 거름망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 촬영 기간 내내 할머니의 집 안팎은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것이 내 비결이요. 그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먹고 탈이 안 나야지. 탈 났다 보면 그 죽기가 쉰 것 아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깨끗했어. 그러니까 타고난 그 영향을 받은 모양이요. 가만히 생각해도. 아, 친정 어머님도 깨끗하셨어요? 응, 깨끗하고 이쁘고 날씬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위생 관리에 힘써왔다는 할머니. 청결한 생활 습관이 할머니가 103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수 비결이랍니다. 다음 날 아침. 셋째 아들 상길 씨가 오늘도 일찍부터 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워야요. 그래야 분별해서 주워야 것이거지. 갖다 팔아야 한계로. 그리고 먹기도 하고 이제 겨울에. 자연이 준 선물을 한가득 짊어진 상길 씨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밤 주운 날이면 할머니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103세의 어머니가 밤을 깨끗하게 손질해주면 68세의 아들은 밤자루를 수레에 싣고 외출을 준비합니다. 나 팔에 갖고 올게, 어머니. 나 잘 팔에 갖고 이라. 걸어서 15분 거리의 읍내로 향하는 상길씨. 목 좋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는데요. 윤기나는 밤으로 금세 판매에 성공한 상길씨. 그런데 정작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6, 7. 일곱 개인데 내가 피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저거라고 살라는 게. 지금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로요. 그냥 만원 주고 그냥 가져가면. 사실 상길 씨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군인 가서 머리를 맞아서 동으로 막 쏟았대요. 일어난 게 피가 예리져 갖고 있더라만 뭐 그러니 그렇게 모자라져 버렸어. 군인 갈 땐 다 갑정 맞고 다 군인도 키도 크고 막 시방 늙었던 게 오그라져서 그렇지 인물도 살쪘을 때 일문도 괜찮고 집국지도 죽은 데 하나도 없이 집국지도 다 이쁘게 내가 해놓고 그런데 늘 듬직하고 성실했던 아들 상길 씨는 할머니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아들이 장에 나간 사이 이웃 할머니가 집을 찾았습니다. 추워서 앉았기 참으로. 우리 할머님은 연세 어떻게 되세요? 이게 뭐예요? 90. 아 90세 되셨어요? 현재들도 다 잘 깨어서 잘 있어. 이제 서울 성병원 의사로 있고 저 울산 현대에서요 다 높게 있고 그래요 우리 선지들. 아따 희람락도 안 먹으면 잘 있어 우리 손자들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손자들이 다 그냥 막 공부도 잘하고 주산도 잘 놔갖고 막 금메달도 따고 막 장학상으로 막 그렇게 잘해요. 듣느라 바쁜 건 귀인데 웬일인지 목이 자꾸 탑니다. 어머 마음적으로 다 소성이요. 나 갈라네. 잘 있다 가. 네, 아줌마. 평소엔 경쾌했던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예리하게 날이 섰습니다. 여느 때라면 기분 좋게 들었을 다른 집 자식 자랑에 괜시리 속이 좀 상하셨나 봅니다. 비오 여기 떨어진 데 끝낼라고. 밤주스로 가면 비 맞은 게 이놈을 입고 가라고 했더니 찢어져서 문 입고 그러. 그게 진작부터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 어째 손이 가갖고 찾아봐지만. 바느질은 내가 또 찢어질라 또. 군대에서 다친 뒤 서툰 것이 많아진 아들. 그 상처를 덮듯 정성스레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방금 생길 때 입으면 안 괜찮겠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것도 누가 챙겨줘. 나도 걱정 누가 챙겨줘. 그날 저녁. 함흥차사라도 되었는지 장에 나갔던 상길 씨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자꾸 방정 맞은 마음 먹고 좀 들어간다는 게 술을 좋아한 게 뭐 술 먹고 오다가 어디 들어놓는가 어쨌는가 그냥 해나 차에 다치 깨미 그게 걱정이요. 환갑이 넘었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되는 할머니. 술 좋아한 게 그. 여보세요? 그 우리 상길이 그거 갔어?
알았어? 참 별일이네. 왜 이렇게 어둡 들어가는데요? 알았어요. 안 왔다고네? 그냥 사람을 애를 먹여. 물은 저물더라 그러고 있어. 참. 시간이 갈수록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장에 갔다 다시 밤을 주워 오느라 늦은 모양입니다. 그놈 밤이 대체 어디가 이렇게 째버렸대요? 이제 빠져 계시죠, 경계로. 아니, 어디가 저 이렇게 정을 들어 있었대요? 깜깜이 비도 하는 걸로.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냥. 아이, 시초 더운 게. 아이, 더 밥 줘야지. 응. 밥 주라고 막 소리를 꽥꽥 질러고. 저녁 내내 자신을 기다린 어머니 대신 소부터 챙겨주는 상길 씨. 누구? 상길 씨가 소 밥 챙겨주는 사이 103세의 어머니는 언짢은 티 한 번 못 내고 아들을 위한 밥상부터 차려냅니다. 아이고, 그 싱겁구만. 싱겁다 소리도 안 하고 이제 배가 되게 고팠는 게 비. 양인장을 거리 갔다 줘. 다 큰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웃음을 되찾은 할머니. 상길 씨는 할머니의 마지막 숙제 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은 어쨌거나 아들은 어쨌거나 그 성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될 것이냐. 내가 우리 저 셋째 아들 생각으로 해서는 오래 살면 내 욕심인디. 내 욕심이 그것이. 그럼서 좋지요. 좋지. 아들 때 아들 챙겨줘야 돼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욕심으로는 그러지. 그러고 자꾸지. 너무 그런 이렇게 아이고 저 늙은 욕심도 많다. 그럴 것 아니요. 그게 너한테는 그런 소리를 못 듣지. 아들을 계속해서 돌봐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 103세의 나이에도 차마 놓을 수 없는 엄마의 이름이 세월을 붙잡는 비결이었습니다.